제가 6개월 전부터 이제 초등학교는 아니고 이제 유소년 저 클럽팀을 세종시에서 맡고 있거든요. 감독을 한 지 지금 6개월 됐고요. 지금 계속 거기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 축구에 들어오기 전에 기존에 계속 해왔던 그 회사와의 연이 있어서 지금 화, 목, 금, 토 4일은 세종시에서 이제 원래는 화, 목, 토였는데 하루가 이제 수업이 늘어서 좀 점차 늘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월수는 아직 그 인테리어 회사에 나가고 있어요. 그 월수는 서울에 있고 나머지는 다 세종시에 있고.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친구들 만나고 오늘도 뭐 성룡 형도 오랜만에 만나고 하는, 제가 요즘 그냥 계속 달고 다니는 얘기가 한 10년만 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직히 뭐 다른 일도 나쁘진 않지만 축구로 돌아온 게 솔직히 제일 행복하고 제일 즐겁거든요. 지금 애들 가르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뭐 오늘 경기하는데도 마음은 한 10m 앞에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고 아주 죽겠어요. 처음엔 야단을 많이 맞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좀 힘이 나고요. 저 스스로도 뭐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한 5년 후에 뭐 5년 정도 보고 한 A급까지 따면 지금 뭐 저보다 한 3, 4살 선배들이 지금 A급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아마 같으실 것 같고, 그 이상 뭐 만약에 가게 되면 뭐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속돼 있었냐, 뭐 배 탔냐 하도 제가 한 10년을 연락을 진짜 축구인들하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모습이 좀 부끄러워서 연락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디 갔다 왔냐고, 뭐 너 감옥 갔다 왔냐, 뭐 배 타고 어디 외국 나갔다 왔냐, 얼마 전에 용수 형하고 통화했는데 너 구속됐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일단은 지금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일단 여기에 계약도 이제 3년 정도를 한 상태니까 3년 동안은 솔직히 어디서 오라고 해도 일단은 여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3년은 저한테 좀 첫 기회를 준 팀이라서.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B급, A급까지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뭐. 작년에도 이 영덕에 왔었는데요. 올해도 또 왔는데 변함없이 또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우리는 또 그러한 이 재능을 갖고 재능 기부하고 예, 그럴 수 있어서 되게 좋고,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하고 같이 예, 축구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건 저희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이제는 A매치 휴식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한가하게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플레이는 뭐 저는 뭐 그렇게 좋은 플레이는 아니었고, 뭐 무엇보다도 뭐 개인적인 그런 플레이보다도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 클리닉, 저도 또 오래간만에 또 이 간도가다가 또 어린 학생들 가르치니까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 이 월드컵 레전드들이 지역을 돌면서 이런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비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가르쳤는데요.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프로팀의 감독이 있으면서도 보면은 사실은 그런 축구에 대한 수비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14세 이전에 그러한 이 축구의 기본적인 거를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입혀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시간은 짧고 뭔가는 좀 이렇게 알게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수비에 대한 원리, 그거를 좀 갖고 열정 있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수원에 오늘 작년보다는
훨씬 기량이 향상되어 있는 변병주. 예, 왜 그러냐면 이 감독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발전되는 선수를 원하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작년에 변병주 선수 5분도 못 뛰었는데 오늘은 뭐 25분 뛰고 또 본인이 나가려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아, 저런 선수를 우리가 수원 삼성에서도 선수를 영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조금 좋은 평가를 해줬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정말 뭐 아주 새록새록 그냥 매 순간순간이 그냥 옛날 생각이 날 정도로 참, 정말 뜻깊은 어떤 오늘이었습니다. 아니, 부담 같은 게 아니라 저기 뭐 토요일 날도 운동을 많이 했고요. 운동을 많이 했고, 주말마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뭐 어떻게든 간에 현역 같은 동료들끼리 만나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좀 뭐 좀 창피하지 않은 정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와서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어떤 참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은 요즘은 뭐 다 선수들이 다 장신이어서 뭐 누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제가 볼 땐 뭐 오세훈 선수 같은 선수가 조금 이제 성장을 해서 조기훈 선수 같은 선수와 같이 경합해서 그래야지 한국 축구가 좀 더 경쟁하는 어떤 그런 필도가 돼야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축구가 좀 느나 봐요. 그냥 뭐 뒤늦게 그냥 매 경기 이렇게 좋은 경기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는 뭐 아마추어 감독관 몇 년 하다가 또 프로 감독관 지금 뭐 한 15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경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시야도 좀 많이, 지금도 박경원 대표랑 이제 잠깐 수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땐 참 수원 너무 잘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선배로서 보기가 참 너무 좋거든요. 모든 게 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야 한국 축구 발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